안녕하세요. 영자씨의 보기 오신 걸 환영합니다. 소고기 편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썰어온 소고기입니다. 소고기를 이렇게 펴서, 근데 너무 녹은 다음에 하면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썰어 갖고 와서 신선실 같이 조금 차가운 데다 두셔야지 좋아요. 네, 소금을 후춘, 소금. 소금이 소금이에요. 살짝만 치세요. 너무 많이 치지 마시고요. 냉.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후추를 살짝 이런 식으로 찹쌀가루 얘를 여기다 이렇게 살살살살 일단 뿌리세요. 이렇게. 이건 그냥 느낌대로 뿌리면 되겠네. 네, 그냥 이렇게 썰어온 크기에 따라서. 옷을 입힐 거니까 이제 이게 옷을 입혀서 구울 거거든요. 그래서 얇으니까 그걸 감안하셔서 이렇게. 근데 좀 됐으면 골고루 이렇게 골고루 됐죠? 하얗게 여기다 놓으시고요. 이렇게 차곡차곡 해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어른들 오시면은 이제 야채는 야채대로 썰어서 물에 담가놨다가 바로 소스해서 내면 되게 맛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구우면 되니까요. 겨자가루를 조금만 이제 소스를 할 거니까요. 조금만 하셔갖고 물을 조금 넣으세요. 그리고 한 한 스푼 숟갈 이렇게 넣으셨어요? 조금 아주 반 이렇게. 숟갈? 반 숟갈도 아니고 소스에 이게 약간 이렇게 아, 이렇게 끓. 응고 응길 정도 아, 이렇게 이 겨자가 이렇게 돼야 더 매콤하고 맛있거든요. 끓고 있는 물에다가 얘를 이렇게 엎어요. 살짝. 그리고 불 조금만 줄여볼게요. 물이 끓고 있으니까요.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겨자 소스를 더좀 맛나게 하기 위해서 익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약간 익었어요. 아까보다 색깔이 그죠? 최대한 얇게 쓰시면 돼요. 물에 왜 담궈요? 싱싱하게 싹 살아나요. 그냥 얇게 쓰시면 돼요. 아, 예쁘다. 제가 이거 이름을 알아봤는데 색깔이 예뻐서 그래서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지금 이제 대파가 맛있거든요. 그래서 대파가 맛있어서 대파를 잘 썰어 놓으면 싸서 먹어도 참 맛있어요. 아, 이 다음에 대파도 넣을 거죠? 그럼요, 대파 들어가야죠. 여기다 집어넣어요. 파는 이렇게 배를 갈라요. 그래갖고 요거는 빼버려야 돼요. 요거는 속을요? 네, 왜요? 속은 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채를 안 썰려요. 그 다음에 아깝다. 찌개 넣으면 되죠. 아, 얼렸다가요? 이런 식으로. 네. 아, 몰랐어요. 그래갖고 이제 두 개를 딱 넣고 길이가 좀 기네요. 해갖고 곱죠? 예술입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담고요. 이렇게 담가놓고요. 네. 기름을 많이 넣지 말아야 돼요. 조금만, 아주 조금만. 요거 무슨 기름 쓰신 거예요? 전 여기 올리브유 써요. 꼭 올리브유 아니어도 되죠? 아니, 식용유. 일반 식용유고요. 이렇게 하셔갖고 얘를 놔요. 이게 고기가 이렇게 얇아서 금방 거져요, 이렇게. 그래, 맞아, 네, 맞아. 이게 금방 거져요. 찹쌀에서 구울 건데요, 이거는. 하긴, 거의 두 개도 있고 다 아시니까, 용도를. 그러면. 그러니까 얼린 거를 썰어 와야지. 아, 생고기가 아니고. 그러면 생고기는 안 되죠. 너무 얇아서.
노릇노릇하게 굽면 돼요. 금방 되잖아요. 그러면 이쁘게 이런 식으로 원을 그려갖고 이런 식으로 1인분을 갖고 하는데요. 만약에 여러 명이서 잡숫는다 그러면 조금 더 촘촘히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노릇노릇할 때까지 구셔야 돼요. 네. 이렇게 자, 이렇게 큰 채를 일단 좀 이렇게 걸러 놓을게요. 아, 네. 네. 이렇게 이제 이 야채를 그 무칠 장을 만들 거예요. 겨자장을. 이거는 배즙이에요. 배즙이 없으신 분은 그냥 생수 하셔도 돼요. 두 스푼. 그다음에 겨자는 식성에 맞춰서 하는데 조금 매콤해야 맛있어요. 매콤해야. 네. 하고 간장, 진간장, 진간장 조금. 내가 만약에 양을 많이 한다 할 땐 좀 더 해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식초는 간장의 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한 숟갈이다 그러면 반 숟갈만. 약간 너무 많네요. 약간 저기 식초 맛이 들어가면 산뜻하게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신맛이라고 할 정도로 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설탕. 저는 배즙이 들어갔으니까 조금만. 배즙이 굉장히 달더라고요. 그리고 참기름 살짝 한 방울. 그러면 다 된 건데요. 다 된 건데 액션 간을 한번 볼게요. 잘 해서 맛있는데 조금 더 먹어보세요. 조금 더 매워도 좋겠어요. 네, 그죠? 맛있죠? 되게 향긋해요. 네, 자, 이 겨자 저 소스 맛이구나. 이렇게 조금 더 빡빡하게. 사실 양념 이런 소스는 정말 취향이라서 그렇죠. 여기다 넣고요. 이제 조금 전에 이 무쳐놓은 야채를 워낙은 여기다 놓고도 이렇게 꼈는데요. 그렇게 그러니까 국물이 쥐적쥐적하다 그럴까?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기다 적실 거니까 좀 뭐랄까 국물이 좀 약간 따뜻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이러면 이제 다 된 거예요, 이거. 만약에 손님이 온다, 이러면 이래갖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탁 내면 돼. 고기만 구워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딱 해놨다가. 자, 이것도. 만약에 이런데 이 야채를 얹고 싶다, 이럴 때는요. 그냥 이렇게 얹지 말고 젓가락으로 돌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쁘게. 예 이렇게 타래가 되게끔 네 이렇게 뭉쳐지게끔 뭉쳐졌죠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뭉쳐져 갖고 이렇게 잡아서 돌리면 이쁘게 예쁘다. 예쁘게 딱 들어가요 예쁘다 자. 이게 아주 간단하면서도 고급스러운 그 음식이에요. 오늘 소고기 편채가 다 완성되었습니다. 다 함께 요리해 보세요.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